이제 모두 다 저희 정리가 된 것 같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이곳은 2021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들의 온라인 입학식입니다. 와, 대형 스크린을 보니까요 상큼한 얼굴들이 아주 많네요. 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신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모든 동국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1구 학번 신유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06학번 졸업생이고요. 지금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손우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저 TV에서 자주 네, 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 씨도 우리 학교 방송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좀 무대가 좀 색다른데요. 코로나 방역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국대에서 최초로 하는 온라인 생중계 입학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림 아나운서가 말해준 것처럼 정말 최초로 진행하는 온라인 입학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요즘은 또 온라인 행사가 큰 흐름이죠. 학교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신입생 모두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시청과 라이브 채팅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학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2부에서는 동국인으로서의 대학 첫걸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네, 2부까지 꼭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학교 구성, 학교 생활 구성을 좀 알차게 좀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국 가족이 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국대는요 외국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입학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오늘 행사의 전체 일정이 영어로 번역돼 유튜브에서 곧 다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There are a lot of foreign students entering Donguk University, and for them,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oday's event wi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uploaded to YouTube.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3기 의례는 불교 종립대학인 우리 대학에서 권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례입니다. 네, 현장에 계신 내빈 분들께서는 정면의 불길을 향하여 모두 합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내빈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앞날에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축하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네, 이 퍼포먼스는 변화와 혁신, 도전과 창조를 통해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을 꿈꾸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정말 큰데요.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도리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박대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김관규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과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별로 학장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소속 단과대학의 학장님이 나오실 때 채팅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대학 황순일 학장님, 문과대학 김환기 학장님, 이과대학 김두경 학장님, 법과대학 최봉석 학장님, 사회과학대학 김용현 학장님, 경찰사법대학 임준태 학장님, 경영대학 박찬규 학장님, 바이오시스템대학 이병무 학장님, 공과대학 홍성조 학장님, 사범대학 조상식 학장님, 예술대학 정다령 학장님, 약학대학 김상건 학장님, 미래융합대학 김현석 학장님, 다르마칼리지 윤재웅 학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학장님들의 그 영상을 저희가 만나봤어요. 뭐 품속에서 하트도 꺼내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요. 좀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환영의 인사들을 좀 먼저 만나봤고, 자, 다음은 중요한 순서죠. 윤성희 총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입학 허가 선언. 김현규 외에 3041명은 2021학년도 본교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에 입학을 허가함. 2021년 2월 22일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희.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 힘차게 신입생들에게 입학 허가해 주셨고요. 우리 뒤쪽에 우리 학생들도 멋지게 또 화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어서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우 놀랐습니다 지금. 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희 총장입니다. 115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입학식은 우리 대학 최초로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누구나 평생 한 번뿐인 소중한 입학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지만 이 또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문화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수험 기간을 뒤로 하고 여러분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동국대에서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여러분의 보람차고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 정성껏 도울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올해를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년의 새내기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국대학교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맞춰서 대학생활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동국인이 된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서로 환한 얼굴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총장님의 또 환영사 들어봤고요. 다음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님이신 성우 큰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큰스님 부탁드립니다. 치사 신입생 여러분, 동국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웅대한 미래의 희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그동안 힘든 입시 준비를 잘 견뎌낸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동국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유관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역동적으로 준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곁에 있는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의 삶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인간은 타인과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입니다. 가장 큰 공덕은 인연공덕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님께 의지했던 것들 하나둘씩 벗어나 독립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성인이 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곳 전국대학교에서 지혜와 사비를 배우고 실천하며 멋진 동국인으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역동적으로 힘차게 키워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자유성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걱정이 많겠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입학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박대신 총동창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동창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입생 후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5만 동문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동국대학교는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 우뚝 서든 명문 민족 사학입니다. 이곳을 거쳐간 많은 선배님들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남기고 세계 곳곳에서 교의를 떨쳤습니다. 선배님들의 이러한 활약상들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대학 생활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총동창회는 후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지급과 취업을 돕고 있으며 또한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학교 발전 기금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내화는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야 맑은 향기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동국의 우수한 교수님들과 훌륭한 학풍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이란 대학 시절의 마라톤에서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완주하는 성공한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가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과 드넓은 세계를 향하여 힘껏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는 또 멋진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신입생 여러분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는 참 유명한 우리 또 동문 선배님들이 따끈따끈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지구학과 이경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연극극부 97학번 최정원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영상학부 96학번 김인권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국대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18학번 배우 진지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동국대학교에 들어오셔서 꿈을 이루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막 동국인 여러분들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성우 이미자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뽀로로에서 크롬을 하고 있고요. 또 아따맘마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거지만 은하철도 999의 철이 역할을 했었었죠. 서클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활기차고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또 뭐 좋은 의견을 드려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날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크롬이 한 인사 한마디 해드릴까요? 크롬 크롬 파이팅 크롬. 네, 안녕하세요. 2021년 동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이지혜입니다. 네. 저는 뭐 2000학번이고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통해서 항상 동국대학교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네. 정상적인 이제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신입생이 되셨으니까 정말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입학식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면은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지금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우정도 함께 맺고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가요. 좀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곳곳에 정말 이렇게 모여서 담소 나누고 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주 예쁜 공간들이 많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나중에 학교에 와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학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멋지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응원할게요. 축하해요.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동학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저도 뭔가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방송국에 미쳐 있었어요. 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였거든요. 그 아나운서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지금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 선배로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미쳐보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 어떤 일에 한번 미쳐보시든지 아니면 공부에 한번 미쳐보시든지요 아니면 연애에 한번 미쳐보시든지 그래서 내 평생 정말 그 기간에 누군가를 사랑했다 이런 기억도 좋은 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무언가에 미치는 그거 하나 꼭 가지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입학하신 여러분께 졸업을 얘기하는 건 웃깁니다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에 꼭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한 미래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동국의 선배님들은 정말 따뜻하십니다. 제가 입학할 때도요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이 정말 뭉클해집니다.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동국인들의 선후배 간의 정이 정말 두텁다라는 걸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뿌듯합니다. 네, 다음은 신입생들과 총장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문방송학과 06학번 졸업생 손우주라고 합니다. 부르시네요,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온라인 입학식입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 감회가 남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새로운 뭔가를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우리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또 우리 대학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고 또 든든한 또 지원까지 있었던 이번 온라인 입학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중요한 순간이죠. 신입생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요. 아, 영광이에요. 주혜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 전공에 입학하게 된 주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학 전공이시군요. 아, 정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학교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뭐 버킷리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MT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작년에 입학한 선배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MT를 못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MT에 가서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얼른 좀 코로나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우리 주혜민 학생한테 학교 생활 잘하라고 좀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네. 주혜민 학생 반갑습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혜민 학생은 이런 사회학과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사회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라는 책을 우연히 읽고 사회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력하게나마 좀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국대학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수님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는 그리고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꼭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동국대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고 입학하게 된 뭐 동기나 생각이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동국대 이제 입학한 선배가 계신데 되게 동국대 좋은 수업도 많고 특히 교수님들께서 되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저한테 잘 맞는 학교라고 느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배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우리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아주 훌륭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선배들과 그리고 여러 학우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혜민 학생 입학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학생으로 주혜민 학생을 네. 만나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떨립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은 건지 또 이렇게 언택트 원격으로 이렇게 마주한다는 게 정말 오히려 제가 긴장이 되고 또 막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학생은 좀 어떨까요? 두 번째 학생 준비가 됐을 겁니다. 김명준 학생이죠? 안녕하세요. 잘 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학과에 입학하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김명준 학생도 우리 동국대학교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먼저 첫 질문, 동국대학교에 지원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저 고등학교 선배가 동국대 시험을 보러 왔었는데 동국대 캠퍼스가 예쁘다고 했고 또 남산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참 좋고 아름답다고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좋은 점을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도 참 함께 계신데 김명준 학생에게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김명준 학생. 아무튼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어서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명준 학생은
혹시 꿈이 뭔가요? 아, 저는 현재 꿈이 수학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교지 기술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시구나. 저도 총장이면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보람찬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지혜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달할 때 가지는 그 가치로움 그것이 정말 많은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꼭 열심히 해서 그 꿈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역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명준 학생이 혹시 총장님께 좀 뭐 드릴 말씀이나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학생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장학금 돈 얘기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오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그러한 사랑을 다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열심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 정말 올바르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 대학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김명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이 될 때 특별 장학금을 만들어서라도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야, 네. 제가 꼭 타내겠습니다. 그 장학금. 예, 열심히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준 학생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또 뭐랄까요? 좀 김명준 학생도 똘똘하게 또 이런 것들을 뭐 네. 이야기해 보고 하니까 참 뭐랄까요? 참 기분이 좋네요. 든든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세를 몰아서 세 번째 학생까지 만나 볼게요. 이유리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이유리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한 이유리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저의 직속 후배가 되겠군요.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앞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꿈이나 장래 희망 같은 걸 들어봤는데 우리 이유리 학생의 장래 희망은 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확고해졌습니다. 바로 방송 프로듀서인데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PD군요. 아, 그렇다면 우리 총장님하고도 먼저 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유리 학생이 먼저 총장님께 질문을 하는 걸로 네. 진행을 해볼까요? 제 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꿈을 이루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제일 어렵습니다. 네. 예, 아무튼 꿈이라는 건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가치는 우리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지 않나요?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이 꿈을 향한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무엇이 모자란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유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과 관련된 우리 대학에는 교육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PD가 목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송국에서 방송과 관련된 편집이나 기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훌륭한 그 꿈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 저희 신유림 아나운서나 또 저도 그렇고요. DBS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유리 학생이 마지막으로 또 총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학교 홍보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가서 동국대를 많이 많이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홍보대사 잘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욕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 학생.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입학식으로 신입생 3명 만나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우리 학생들 정말 훌륭하시고 그리고 또 목표식도 투철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도 정확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 든든합니다. 꼭 우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도 이러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도움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우리 대학을 위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또 대학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우리 먼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가치 실현을 함께 해간다라면은 뭐라 그럴까 훌륭한 우리 파트너십이라든지 우리 동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총장님과 함께 대화를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총장님과 신입생과의 대화. 와, 유림 씨, 저희 총장님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요. 또 선배님, 우리 후배님들도요. 말을 너무 잘하고 또 자기 생각도 진짜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후배님들이 정말 뭐 날이 갈수록 똑똑해진다. 이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렇게 입학식에서 신입생들과 총장님이 대화를 나눈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터뷰를 해준 신입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또 인터뷰 신청자가 많았지만 저희 또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만나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더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아직은 낯설겠지만 우리 대학의 교가를 다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교가입니다. 현장에 계신 내빈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행사의 마무리 의례로서 네 가지 큰 서원을 의미하는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 바로. 이상으로 2021학년도 일부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학식 행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니까요. 내빈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캠퍼스 투어 영상을 보시고 오후 1시부터는 신입생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입학식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겠고요. 오리엔테이션에는요, 수강 신청, 비대면 수업 진행 방법, 장학, 취업, 교환 학생, 비교과 활동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네, 각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라이브 채팅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뒤 대학생활의 꿀팁이 잔뜩 가득 들어있는 2부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나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입학식 1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네, 이상 1부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신유림. 네, 손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 15기 조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감 15기 조시원입니다. 하늘 대사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오늘은 바로 동국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시원 대사님, 요즘 학교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커녕 집 밖에도 잘 못 나오고 있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동감이 준비했습니다. 동감과 함께하는 동국대학교 캠퍼스 투어. 그럼 저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중앙도서관입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40만여 권의 도서와 3,000여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어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2층 IF존의 멀티미디어실에 가시면 영화 감상이 가능해 본강이 긴 학생들은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동국대학교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많은 학우들이 공부를 하러 올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 대사님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자주 오시나요? 사실 공부보다 여기 옥상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옥상정원은 동국대학교 건물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곳 중앙도서관 옥상정원에는 2012년에 힐링캠프를 찍었을 만큼 그만큼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인데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가시죠. 시원 대사님,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명진관입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돌로 이루어져 있어 근사하지 않나요? 그럼 명진관에 대한 설명 들어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명진관입니다. 문과대학 학생들과 이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곳이고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명진관은 1950년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따른 석조 건물이며 많은 CF, 드라마, 영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문화재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시원 대사님, 혹시 명진관에 박보검님 오신 거 알고 계신가요? 박보검이요? 언제요? 네, 2018년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님이 지금 우리가 계신 이곳 명진관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셨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을 가진 명진관에서는 캠퍼스 투어 마지막에 학생들과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한답니다. 이곳은 교내 사찰인 정거원입니다. 정거원은 본래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으로 17세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경희궁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숭정전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따로 옮겨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호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자아 명상이라는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한혜대사님도 이곳 정각원에서 수업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 많은 학우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많이 졸기도 하십니다. 이거 한혜대사님도 들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아니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매우 열심히 참가했던 학생입니다. 이곳 정각원에서는 자아와 명상이라는 수업뿐만 아니라 법회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봉축 행사와 같은 불교 행사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곳에서 수업도 듣고 학교 불교 행사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대사님 혹시 이 뒤에 다섯 글자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동국 백년비잖아요. 동국대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동국 백년비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듣고 오실까요? 이것은 동국 백년비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올해 115주년으로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는 타임캡슐과 함께 2006년의 총장님이 2106년의 총장님께 보내는 편지와 학교와 관련된 500여 점의 물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와, 타임캡슐이라니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타임캡슐은 200주년이 2106년도에 다시 열어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무려 80년이나 남았는데요. 우리 같이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꼭 다시 보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곳은 만해 12입니다. 동국대학교 1회 졸업생이신 만해 한용훈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2회 뒤쪽에는 님의 침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쓰신 한용훈 선배님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동문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또 이곳에는 벤치가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공간인데요. 저기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한혜대사님, 이제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우리 학식 먹으러 가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마침 배고팠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고양이들 잠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상록원으로 가요. 시원대사님, 오늘 무슨 메뉴 드시고 싶으신가요? 상록원 하면 당연히 삼겹살 김치 철판 볶음밥이죠. 네, 역시 뭘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시원대사님 혹시 왓썸맨이라고 TV 프로그램에서 박준현 씨가 우리 동국대학교 학식을 극찬했던 거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그만큼 우리 동국대학교 학식이 맛있답니다. 삼겹살 김치 철판 볶음밥 외에도 치즈 불닭 철판 볶음밥도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네, 1층에는 버거킹도 있어서 매일매일 다양한 메뉴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빨리 먹으러 가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역시 우리 학교 학식이 짱인 것 같습니다. 시원대사님, 우리 배도 부른데 같이 팔정도 산책이나 할까요? 네, 좋아요. 학식 먹고 팔정도 산책은 국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동국대학교의 중심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불교의 8가지 가르침을 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으로 학교 내 불상이 있으며 불교의 상징동물인 코끼리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중심인 팔정도입니다. 너무 예쁘죠? 5월에는 우리 학교만의 축제인 연등제가 열리는데요. 그때 달리는 연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학교는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불상과 뒤에 보이는 코끼리상이 있는데요. 저기 좀 보세요. 저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불상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코끼리 등에 올라타려고 하게 되면 퇴학을 당한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주의해 주세요.
네, 저기 건물 위에서 CCTV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동감과 함께 동국대학교를 탐방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국대학교에서 만나요.